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새 콘텐츠를 해볼까 해요. Q&A 형태로 많이 받은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 글씨 연습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글씨 연습을 하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제게 가장 많이 오는 문의가 바로 이거예요. 제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글씨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서점에 있는 펜글씨 교본은 다 사서 써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책처럼 될 거라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여태 8년 동안 이런저런 글씨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렇게 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목표한 글씨를 찾지 못해서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될 텐데 목표 없이 그저 남들 다 하는 펜글씨 교본만 맨날 쓰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 금세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보였어요. 글씨 연습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닮고 싶은 글씨를 찾아라예요. 우선 내가 닮고 싶은 글씨를 찾아야 해요. 닮고 싶은 글씨가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닐걸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글씨를 교정해야겠다 마음먹게 해준 그런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글씨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많은 분들의 글씨 중에 내 스타일의 글씨를 쓰는 분을 찾으세요. 찾았다면 그분의 글씨가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수집하세요. 자료를 수집한 뒤에 천천히 그분의 글씨를 분석하듯 따라 써봅니다. 내가 쓴 글씨와 모은 자료의 글씨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한 번에 잘될순 없죠.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다른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 부분을 고쳐 써보세요. 획의 미묘한 변화에 따른 글씨 느낌의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글씨 보는 눈이 키워진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어렵지만 정말 핵심적인 글씨 교정의 포인트랍니다. 참,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그분의 글씨를 따라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SNS에 올리거나 그런다면 원작자분의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런 걸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글씨는 조용히 나만 연습하는 걸로 해요. 무작정 자료를 수집하고 따라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출간한 책이나 진행 중인 강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책이나 강의가 있다면 그걸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자료를 아무리 모아봤자 저자가 직접 쓴 책이나 강의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강의 가격이 혹시 부담스러운 분들은 책을 여유가 있다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강의를 보면 설명도 자세할 뿐더러 직접 쓰는 걸볼수 있어 뇌리에 각인되거든요. 네 강의 홍보하는 거냐? 하신다면 살짝 뜨끔하네요.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대로 그 사람의 글씨를 따라가려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무작정 그분의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그 사람 글씨만 쓸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응용을 하고 싶은데요.
따라 쓴다고 그 사람처럼 되기란 정말 쉽지 않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천차만별인 것처럼요. 혹여 그분처럼 된다면 정말 재능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자, 수학을 예로 들어 볼게요.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응용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씨를 따라 쓰는 초반의 과정은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 응용할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닮으려고 우선 노력해 보세요. 응용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저 저의 주관적 의견이니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그냥 한 사람의 뇌피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새 손글씨 누가 써요? 손글씨 써서 뭐해요? 차라리 타이핑하지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거나 말해보셨을 텐데, 다음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